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몰랑몰랑 시간입니다. 시내 곳곳에는 벚꽃이 절정을 이루면서 완연한 봄인 4월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4월의 제주 경마는 5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이뤄지며 20일 토요일에는 JIBS의 대상 경주가 시행되는데요. 4월부터 중계 경주도 한 개씩 추가 편성이 되면서 하루 5개의 경주가 중계 경주로 진행됩니다. 4월 제주 경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몰랑몰랑 첫 순서 지난주 하이라이트 경주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3번구사 특별 경주 하이라이트 경주는 3월 30일 토요일 4경주입니다. 3번구사 특별 경주였던 4경주는 최고 레이팅을 보유한 7번 원당봉이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마령 조건이었던 경주였기에 부담 중량보다는 한번 끌어올린 능력을 유지했던 결과가 우승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백호신천은 작은 최고임에도 꾸준하게 선두 후미에서 중반까지 참았다가 4코너 이후 추진하며 전개는 매우 좋았지만 외곽에서 추입하는 원당봉에게 추월당하며 결국 2위에 머물렀습니다. 3번 번개왕자는 짧은 거리를 감안해 중간에서 전개를 했으나 안쪽 진로에서 특별한 내용 없이 3위에 머무르며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이외에도 군자삼락은 컨디션은 괜찮았지만 진로가 막히며 바깥으로 추입했기에 주행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태왕별은 공백의 여파였는지 원당봉과의 추입 경합에서 밀렸고 으뜸공신은 전개가 늦은 것을 감안해 서둘렀지만 약간 무리가 되었던 경주였습니다. 2번과 7번까지 5마리 접전입니다. 바깥쪽에는 2번 태양별 7번 원당봉의 역주가 덮입니다. 안쪽 3번 번개왕자 4번 백호신천과 2번과 7번까지 4마리 접전. 바깥쪽에는 7번 원당봉의 역주가 덮입니다. 7번의 역주가 덮입니다. 7번 4번 3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네, 이렇게 우승마의 원당봉은 푸른 대왕의 자마로 목의 형제만은 사소치대와 백야행, 광아의 보스가 있는데요. 스피드로 뛰기보다는 꾸준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경주에서의 경험이 앞으로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선전 경주 살펴볼 시간인데요. 금요일 중계 경주인 3경주 준비했습니다. 관전 포인트부터 살펴보시죠. 이번 경주는 제주마 4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3세 능력마로 인정받고 있는 2번 백호평정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푸른 대왕의 자마로 목의 형제마로는 백호신천과 남대문, 백호군주 등이 있어서 혈통적 기대치도 무시할 수 없는 말들인데요. 3세 최강마를 가리는 JIBS의 대상 경주에 출전 가능성이 있기에 이 말의 전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경주에서 습성 전환을 통해 능력을 끌어낸 1번 장백기상은 예전에는 선행으로 초반부터 서둘렀지만 지난번에는 외곽번호에서 차분하게 선행마 후미의 자리를 잡았고 마지막까지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우승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안쪽 게이트라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건입니다. 여기 개선무는 24주 만에 출전했던 복귀전에서 마지막까지 경합을 펼쳤지만 마지막 한 걸음이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차례 적응을 마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3경주에서는 이 말들 외에도 지난 경주 아쉬웠던 세종도시와 봉성바람, 그리고 휴양을 다녀온 무대바람의 적응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출전마의 최근 경주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제주마 4등급 1000m 경주였던 3월 16일 2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관심사는 5번 백호평정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여줄지에 쏠려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7번 천일수가 선행으로 경주를 이끌었고 5번 백호평정은 무리하지 않고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보였는데요. 4코너까지 패턴을 유지했고 직선 구간에서도 추진 없이도 우승을 거머쥐면서 연승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마신 뒤에는 12번 금빛모래, 외곽에서 2번 흥구경사, 안쪽에서 5번 백호평정 자리하면서 7번, 6번, 12번, 5번 순으로 이제 4코 선회하고 직선으로 승부를 풀어나갑니다. 안쪽 7번 천일수와 바깥쪽 마선은 6번 고공세상, 안쪽 3번 메아리가 3, 4위권 다툼 펼치면서 5번 백호평정
3위권에서 빠르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선두권 공략에 나선 5번 백호평정, 2번 경주 관심만 필입니다. 안쪽 6번 구공세탄과 힘을 내는 5번 백호평정, 선두는 5번 백호평정이 잡았고 2위권에서 6번 구공세탄과 7번 외곽쪽 12번 금빛모래 걸렸습니다. 2위권 권동석기세 12번 금빛모래, 안쪽 틈을 타서 10번 정구강이 3위로 5번 12번 10번 5번 12번 10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네, 다음은 제주마 4등급마들의 1000m 3월 23일 1경주입니다. 초반에는 1번 동화로와 3번 천추태우가 선두 다툼에 나섰고 외곽에서 빠르게 선입의 자리를 잡았던 10번 장백기상이 안정된 전개를 보여줬습니다. 1번 동화로는 3번 천추태우를 따돌리고 선두에 나섰지만 10번 장백기상이 끝까지 추진력을 보여주며 우승을 거뒀습니다. 장백기상은 그동안 습성 전환에 신경을 쓰면서 지구력이 보강되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10번 장백기상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1번, 3번, 10번, 6번, 9번, 8번, 5번 순으로 이제 3쿼드로와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1번 동화로와 바깥쪽 맞선을 3번 천추태우가 앞서 있고 3위권에 10번 장백기상, 거리차 벌어진 채 9번 당찬과 6번 예스메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동화로 거리차 2마신차, 2위권 10번 장백기상과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3번 천추태우 2번 경주 관심 앞입니다. 3번 천추태우 발걸음이 무뎌진 가운데 바깥쪽 9번 당찬과 안쪽에서는 6번 예스맨이 올라섭니다. 선두 1번 동화로 거리차 1마신차, 10번 장백기상 올라서면서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1번, 10번 두 마리 앞에 선두권 접전 3위권에 9번, 8번 맞습니다. 10번, 1번, 9번, 8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금요 경마의 선전 경주의 관전 포인트와 최근 경주까지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토요 경마는 어떤 경주로 선정되었을까요? 다음은 이번 주 토요 경마의 선전 경주 관전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선전 경주인 토요일 5경주는 제주마 1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3방굴사 특별경주에 출전했던 3번 태왕별, 6번 군자삼락이 출전하면서 능력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경주인데요. 태왕별은 수사대, 절대적, 철옹성과 같은 모계 형제마로 그동안 높은 부담 중량에 대한 여파인지 공백기가 있었고 3방굴사 특별경주에서는 5위를 유지했지만 우승마와는 1마신처여서 컨디션은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자삼락은 백두장사의 자마로 목의 형제마로는 영상불빛과 영상신호, 황해여신 등이 있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진로 막힘으로 인해 제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진로 선택이 신중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태왕별과 군자삼락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면 그 밖에 장거리에 어울리는 백록장원이나 새벽바람, 그리고 상승세를 끌어올린 백호보배의 전력 유지도 관건으로 보여지는데요. 장거리 경주에 대한 능력 파악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전마들의 최근 경주 영상 살펴볼까요? 레트럼 파크 제주 4경주 1200m. 먼저 3월 16일 4경주 영상입니다. 제주마 1등급 경주로 장거리인 1200m 경주인데요. 초반에는 2번 특등대부와 3번 미래군주가 선두를 이끌었고 그 후미를 3방굴사 특별경주 2위 마인 8번 백호신천, 9번 새벽바람 순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중반까지는 같은 전개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직선에서 9번 새벽바람이 다른 말에게 밀리면서 후미로 쳐졌고 더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경주 새벽바람은 복귀전이었고 이번 주에는 차츰 좋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8번, 4번, 1번도 따라붙으면서 선두 허물이 좁혀지면서 접전입니다. 선두 안쪽에 있는 2번 특등대와 3번 미래군주 싸움에 안쪽으로 1번 번개왕자 따라붙고 있고 바깥쪽으로 10번, 11번, 8번도 하세하기 시작합니다. 3번, 8번, 10번, 11번 싸움에 4번과 안쪽에서는 2번, 1번, 2번 특등대와 1번 번개왕자 바깥쪽 10번 원당봉 치근하기 시작합니다. 1번, 2번, 8번, 10번까지 5마리 접전. 바깥쪽에는 10번의 역주가 둡니다. 10번, 11번, 8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네, 다음은 제주마 1등급 1200m 3월 16일 4경주입니다. 제주마 오픈으로 1000m 경주였는데요. 초반에는 5번 한라신화가 선두를 이끌었고 4번 백호신천, 3번 번개왕자 순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반면에 1번 군자삼락은 평소보다 늦은 전개를 보여주었는데요. 2번 태왕별은 중반 이후 치고 나왔지만 평소보다 약간 무거운 모습이었고
1번 군자삼락은 후반부의 기회를 노렸지만 오히려 진로가 막히면서 후미로 처지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쪽에서 경주 전개하고 있습니다. 5번 한라신화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 끌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5번, 4번, 8번 앞서면서 결승은 양식 선주로입니다. 선두는 5번 한라신화가 잡고 있습니다. 바깥쪽 4번 백고시점, 8번 으뜸공신 치고 나오기 시작하고 안쪽으로는 3번 범규왕제도 따라붙습니다. 외곽 쪽에서는 2번 태양별과 7번 원당봉도 거리 좁히면서 선두 후메거리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3번, 4번, 8번 싸움에 2번과 7번까지 다섯 마리 접전입니다. 바깥쪽에는 2번 태양별, 7번 원당봉의 역주가 덮입니다. 안쪽 3번 범규왕제, 4번 백호신청과 2번과 7번까지 네 마리 접전. 바깥쪽에는 7번 원당봉의 역주가 덮입니다. 7번의 역주가 덮입니다. 7번, 4번, 3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이번 주 선정된 주요 경주들의 핵심 포인트와 최근 경주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레츠런파크 제주 오늘의 경주로 기상도 보겠습니다. 레츠런파크 제주 오늘은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주로 함수율 4%로 건조, 바람은 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몰랑몰랑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따뜻한 4월의 시작과 함께 오늘도 기분 좋은 경마에 되시고요. 행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몰랑몰랑 시청해주신 팬 여러분 고맙습니다.